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트, 그러다가 하트컵 바구니를 만들어서 과자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선물 담아주면 좋겠죠? 자, 여기 물론 이제 리본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구슬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이로 했느냐면 저는 이제 요런 양면 색상지, 8절 양면 색상지로다가 했고요. 자, 요 색상지를 이제 잘라서 사용하겠는데요. 27cm. 27cm를 요렇게 재고, 자, 이렇게 잘라서 27cm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끈을 할 거고요. 자, 요걸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하트를 접어봤는데요. 자, 하트 이렇게 반을 접고 뒤로 돌려서 색상지가 아주 두툼해가지고 튼튼한 그런 가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뒤로 돌려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고요. 뒤로 돌려서 여기 하트는 지난 시간에 하는 방법을 또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해주고 자, 해주고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을 된데 여기 요거 접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주고요. 자, 요 부분 집어넣습니다. 요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짝살짝 붙여줘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부터 요 안에도 살짝 붙여주고요. 여기도 살짝 붙여주고, 요 꼭지도 붙여주고요. 뜨거우니까 글루건으로 할 때는 천천히 여기도 살짝 붙여주고, 자, 여기에도 붙여주고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자, 요 부분 속으로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요 부분도
그래서 꼭 붙여주고. 자, 이렇게 꼭 붙여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돌려서 요거를 펴주고요. 요 부분도 붙여야 되겠네요. 여기도 붙여주고. 요쪽도. 자, 요렇게 이제 다 붙일 건 붙였고, 요거는 이제 펴주고요. 요거를 똑같은 걸또 하나 만듭니다.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남은 거, 자른 거, 요걸로 반을 접어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줍니다. 문접기. 문접기하고 딱 접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훑어주고요. 자, 여기도 붙여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딱 붙여주고. 한번 훑어서 이제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요렇게 붙여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글루건을 이 정도 해주고요.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이쪽도. 이렇게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글루건을 해주죠. 자, 이렇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 여기가 조금 안 붙었네요. 자, 여기 잘 붙여주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붙여주고. 자, 어디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다 붙여줘야 되죠? 자, 다 붙여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요거 이제 끈을 여기에 넣고, 여기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고, 또 이쪽도 요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고, 이제 장식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장식은 이제 저는 요런 거 이제 여기다 하나 붙였고요. 여기다가 구슬을 하나, 둘, 세 개. 자, 구슬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이쪽도. 여기 장식 하나 붙여주고요. 구슬을
하나, 둘, 세 개. 아무래도 이거는 글루건으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죠? 목공풀보다는. 자, 이렇게 붙였고요. 이제 요런 체인 같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자, 요 가운데다가 쭉 자, 글루건을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나머지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넣고 안 넣고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주 튼튼하네요. 색상제라 그런지. 자, 이렇게 하트 바구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